이제 타이밍이야 눈둘 새벽이야 우린 이별의 여행자 준비해주신 네 분 너무 고생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너무 좋게 봤던 분 불티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좀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재밌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얘기는 얘기하면 저는 여기를 메인 파트예요. 오, 너무 좋아. 두 번째 예원이 하고. 우와, 너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좋아요. 나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정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연습해볼래요? 좋아요. 도차올라라 샤넬 언니가 있잖아요. 샤넬 언니 하면 보컬이거든요. 어, 튄다, 튄다 싶은 파트 이렇게 휙휙 돌아보면 항상 샤넬 언니여서 샤넬 언니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찬 바람을 타고 떠올라 내려오면 우린 이별의 여행자 민주가 보컬을 너무 잘해서 민주가 진짜 되게 트렌디하게 노래를 잘 부르고 좀 견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작고 작은 불티야 불두피야 나 깨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불붙은 채 빠이시 더 크게 왜? 더 크게 번져 더 크게 번져 크게 번져 크게 번져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와 잠시만요 세희 언니 여기 네 못할 것 같으면 네 미리 말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같이 하니까 네. 되게 정확하게 같이 해야 돼서 네 노래를 부를 때 조금 어려워서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 부르고 계속 놓치고 그게 되게 지 않게 부은 채 꺼지지 않게 꺼지지 꺼지지 않게 계속 이거 좀 연습하자. 네, 네 좋아요.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후 불티 머리가 안 돌아가. 음정이 막 흔들리고 하는 게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연 때보다 가장 좀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지금부터 4라운드 연습생 자체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해. 엄마야. 했습니다. 다행이다. 어, 예쁘게 붙여놨네요. 다행히. 스티커. 오늘 근데 너무 혼자 가사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틀렸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워스트 아웃필 받았다? 예상했어. 아, 워스트 아웃필 줬다 그거지? 누가 떨어지는지 봐야지. 이제 그때 되면 알겠지, 어떻게 되냐면. 몰라요, 아직. 아직 몰라요.
뭔가 더 자신 있게 불러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저는. 다 해본다고는 했지만 지금 살짝 불안해요. 저에게는 여기 와서 최대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자신이 없고 계속 땅을 보거나 가사를 계속 보고 있어서 아쉬워서. 또 울어버렸다. 저는 어스트 진짜 한 번도 안 받고 끝내고 싶었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을 막 댄스하고 그런 라이브 할 때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제가 잘하는 보컬을 했는데 어스트를 받게 되니까 뭔가 기분이 좀 놀랐냐? 뭐가? 노래. 어, 뭔데? 진짜 나 잘했어? 진짜로? 응. 어스트 씨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닌 걸 알고 있지 않나요? 장담이요, 전 저희가 이길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은 노래도 잘하고 보컬 음색도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색다른 건 저희 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파이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보컬은 민주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켜야죠. 제 레벨을 지켜야 돼요. 경연 때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안타깝게 됐지만 저희가 이길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래처럼 무대를 불태울 거예요. 불티야
만만치 않은데? 확실히 뭔가 무대에 올라가니까 에너지나 그런 표현력들이 확 살더라고요. 이건 진짜 불티팀한테 밀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네, 우선 무대 준비해 주신 네 분 너무 고생하셨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너무 좋게 봤던 분은 민준님, 정말 좋게 봤어요. 개인적인 보컬 컬러로는 음악을 좀 살리는 보컬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서 매력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보컬적으로. 샤넬님은 힘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힘이 필요할 때 딱 왔을 때는 오,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그 힘이 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디에서 마디 넘어갈 때 호흡으로 주는 강약을 약간만 좀 주실 수 있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리고 서현님은 기본적인 이 베이스 컬러가 너무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려면 본인의 매력들을 조금 더 개척하셔야 돼요. 서현이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놀라운 거는, 근데 노력을 진짜 해서 저희가 다 준 피드백을 다 소화해서 오늘 다 하더라고요. 예원이한테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노래를 굉장히 힘으로 잘 커버하는 스타일. 근데 그러려면 내가 못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너무 느려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예원이가 좀 노력했으면 훨씬 더 좋은 보컬이 될 것 같고.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렇게 나쁜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